지금 제 앞엔 델에서 나온 엘리언웨어 240Hz 모니터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모니터를 한번 박스 분해 및 다음에 이제 설치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. 이 제품의 특성상 박스 분해가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스탠드입니다. 뭐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요. 이렇게 딱 뜯어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합니다. 이게 패널인데 이 제품은 특성상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. 되게 굉장히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. 이렇게 꽂고 놓으면 설치가 끝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후면부를 이렇게 덮어주는 커버고요. 커버를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각종 케이블들을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. 델 240Hz 요 모델은 기본적으로 HDMI 2.0을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2.0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피벗을 해주시고 HDMI 1번 포트에 뭐 2번 포트에 꽂으셔도 상관은 없고요. 1번 포트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USB입니다. 다음에 USB 모니터 자체에도 이렇게 하단 부분에 USB 포트가 있어서 뭐 마우스나 키보드 뭐 이런 USB 장치들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요것들을 위한 그러니까 본체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이죠.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커버를 아래에서 위로 이 커버 끼우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. 잘못하면 모니터가 넘어지기 때문에. 네. 네,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델 모니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에 이렇게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게끔 수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케이블들을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케이블들이 돌아다니지 않고
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여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면 피봇이라든지 엘리베이션 할 때 기본적으로 케이블들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껴서 잘 올라가거나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. 아, 깜빡이네요. 파워 케이블 안 꽂았어요. 자자자자자자. 분해하실 때는 아래로 이렇게 뜯어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대각선을 있어서 그냥 쉽게 꽂아집니다.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모델은 아래에서 위로 꽂아주셔야 됩니다. 파워 케이블은 옆에서 옆으로 꽂아주시는 게 그동안 제가 해보니까 훨씬 좋고요. 자,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모든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해보시고 높이를 맞추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패널을 감싸고 있는 커버를 빼주시면 되고요. 이 모델은 G-SYNC 모델과는 다르게 이 상단부에 있는 에일리언웨어 쪽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한번 켜보죠. 그리고 파워 버튼을 켜주시면 이렇게 에일리언웨어 로고가 나오죠. 이러면 전원이 정상적으로 인가되었다 이런 뜻입니다. 이 모니터가 바뀌게 되면 항상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해상도가 되어 있는지 이거 보시면 지금 60Hz 밖에 안 되죠? 이럴 땐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와서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, 속성 표시, 모니터 여기서 240을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여기서 240Hz 먼저 지정을 해주시면 보시면 자동으로 잡히죠. 그리고 바탕 화면 및 크기 및 위치 조정 여기서 전체 화면 GPU 그레이 스케일링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하면 에일리언웨어 그 240Hz 모델을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지금까지 그 에일리언웨어 240Hz 모델 언박싱이었는데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PC방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손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아마도 이 모델은 G-SYNC 모델 말고 가장 인기가 좋은 모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델은 앞으로 저희가 G-SYNC 모델까지 한번 같이 그 언박싱 및 리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풍류일보였습니다.